자, 오늘 아까 영상 봤는데 누구 나왔죠? 어? 어, 야곱은 아까 이게 말씀에 조금 뒤에 해석이 좀 그랬는데 야곱은 어디에 도전한 사람이야? 어? 야곱은 어디에 도전한 사람일까요? 여기에. 어,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 사냥하는 거, 먹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예배에 언약에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빼앗겨요. 우리 오늘 서유리 언니는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더 일찍 올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와도 빨리빨리 이렇게 딱 도전하는 이게 지도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곱이 이런데 예배에 도전하고 기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담받는 데 도전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있잖아 어마어마한 열두 지파에 이 자녀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지파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주한이는 뭐예요? 자, 우리 주한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 하나님이 왜 언약을 하나님이 각인시켜야 될까요? 왜 언약을 각인시켜야 될까요? 자, 언약은 뭐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자, 언약은 또 뭐가 언약이에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의 입술에, 생각에, 마음에 각인시키는 축복이에요. 언약을 각인시키면 자, 우리 하율이도 예배 때는 앉아 있어야 돼요. 와, 우리 하율이 진짜 잘하는구나. 하율이의 주인은 하나님 아빠야, 엄마야, 예수 그리스도야, 하율이? 예수 그리스도. 하율이가 고백해봐. 하율이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자, 언약을 각인시키는데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줬어요. 자,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게 되어지면서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안하고 하나님이 걱정되고 하나님이 염려되어지는 이 시기였어요. 이 광야 생활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같고 어느 날은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과 기도 제목이 많을까? 이런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줬는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서아야, 서아 여기 보세요. 신서아, 우리가 볼 때는 고생이고 불안이고 걱정이고 염려인데 하나님은 서아야, 서아는 하나님이 고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서아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와,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고 나를 낮추는 훈련,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거라는 거 고백하는 훈련을 이 고백하고 훈련시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고생이고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하고 우리가 볼 때는 걱정이고 염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지금보다 1000배의 축복을 더하려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대요. 자, 지금보다 몇 배의 축복을 주려고 가은이? 천배의 축복을 주려. 오, 만배. 만배는 더, 천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키신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는,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와, 하나님이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언약이 선포되고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올라가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반드시 이거를 나의 것으로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면 막바로 하나님이 차지하고 도전하라고 주셨어요. 자, 오늘 예배에 우리 다 도전한 거야? 도전 안 한 거야? 도전한 거예요. 예배에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1000배의 축복을 준대요. 자, 예배에 도전한 사람은 몇 배의 축복을 준대? 한별이 한 소리? 1000배의 축복을 준대요. 그리고 나한테 말씀이 선포되고 응답을 주시면 무조건 이건 내 말씀이야. 이거는 우리 한별이 한 소리 하율이에게 준 축복이야. 이거를 딱 붙잡으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 한별이 한 소리가 우유 먹을 때 그냥 소파에 누워놓고 이렇게 먹여요? 아빠가 안고 엄마가 안고 먹여요? 안고 먹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에 안고 인도를 하신대요. 하나님이 완전히 엄마가 위험하지 않도록 엄마가 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하나님이 있잖아 이 숨소리가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품에 안고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신명기 1장 31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안고 인도하십니다. 자, 니언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니언이를 안고 있는다고요? 엄마가 우리 니언이를 안는 것처럼 우리 가은이와 주한이를 엄마가 안는 것처럼 한별이 한 소리를 엄마가 안는 것처럼 서아 아빠가 서아 이뻐해 안 이뻐해? 그렇게 아빠가 우리 서아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다니신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받은 말씀 하나님이 받은 언약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되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자녀와 그 또 후손이 있잖아. 하나님이 장수하고 장구한 축복을 준대요. 장수하고 장구한 축복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존심으로 마음으로 경제로 생각과 마음으로 낮추실 때 나를 낮추실 때 왜 낮추실까요? 왜 낮추실까?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자, 우리가 경제로 또 하나님이 있잖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으로 또 가정에서 있잖아 기도 제목 가지고 나를 낮추실 때는 왜 낮추시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자, 따라합니다.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뭐를 기억하래요? 항상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대요. 자, 말씀을 기억하면 뭐를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대요. 우리 하율이는 지금 예배에 우리 서율이가 예배를 서율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대요. 자, 이 축복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 우리가 우리 사람이 있는데 사모님이 옛날에 저기 뭐 있잖아요 교회 공사하다가 장로님이 불의 화상을 입었어요. 불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119 타고서 있잖아요. 119 타고서 제가 교회 공사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 공사가 남았는데 제가 그거는 장로님이 잘하니까 내가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뒤에 안 도와줘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서 목사님이랑 부장 장로님이랑 이거 전기 공사를 마지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펑 소리가 나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19에 막 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손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있잖아 발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손이 없고 발이 없는 사람도 사는데 뭐가 없는 사람은 못 살까요? 뭐가 없는 사람이 못 살까요? 자, 여기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하율이의
하나님이 머리가 누구라고요? 하율이가 대답해봐. 하율이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셔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는 자 너무 잘했어요. 그리스도는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면 이 힘이 발로 나에게 있잖아. 이 마음으로 다 공급돼가지고 쑥쑥 자라게 되어져요. 우리 옛날에 서유리는 할머니 교회가 너무 멀어. 나 멀미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다음에는 나 가지 말라고 부르세요 이랬는데 오늘은 엄청 일찍 온 거예요. 서유리 화이파이보 그랬더니 다음 주엔 더 일찍 오겠대요. 안 밀릴 때 막 슝 오겠대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서유리에게 자꾸 믿음을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이 이 영혼의 머리, 이 내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공급되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를 점검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빠랑 엄마랑 나랑 예배드리고 있는지 자 니언이 나 예배드리고 있는지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려요 니언이? 그 다음에 내가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일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요거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주일날 강단 말씀이 뭐였지? 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없으면 손이 없고 발이 없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사는데 머리가 없는 사람은 못 살아요. 자 하율이 머리가 없으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삶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이 마음으로는 말씀 안 받고 하나님 있잖아. 말씀 안 받고 속으로는 내가 예배드리는 거 싫어. 기도하는 거 싫어. 이거는 있잖아요. 꾸며낸 겸손이래요. 자, 따라합니다. 꾸며낸 겸손. 겸손은 뭐냐? 예배드린다라고 앉아있으면서 예배 말씀 안 듣는 사람. 자,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꾸며낸 겸손이래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자 기도해봐.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모든 사람 살리는 지도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한별이 한 소리 하나님이 있잖아 잠을 꼭 밤에는 안 자고 낮에는 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밤낮이 바뀐 거 사단마귀는 꺾일지어다. 예배 드릴 때 집중 못하게 하는 사단마귀는 꺾일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교회만 가려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게 꺾일지어다. 그 다음에 가난해져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일지어다. 니언이 엄마가 말하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는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하게 하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예배를 싫어하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음성으로 못 듣게 하는 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식사하면서 보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주는 기도를 합니다. 한별이 한 소리. 자 우리 기도하고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믿음이 쑥쑥 자라는 신앙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